안녕하세요. 3월 20일 월요일 오후 9시 54회 힐링 토크쇼 호몽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기부천사 사자수진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자수진입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역시 텐션 짱.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앞에 오늘 미드업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아, 예. 오늘 미드업은 제가 그 이제 기부 이야기를 매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걸음 기부할 수 있는 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네네. 네. 그러다 여기서도, 보니까 여기서도 잠시 걸음 기부. 네. 내가 처음에 전화 통하면서 걸음을 걸음으로 잘못 받아 들어가지고 걸음 기부. 네. 짧게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예예. 예. 걸음 기부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걷잖아요. 일부러 걷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걷기도 하는데요. 그 걸음을 모아서 그 도움이 필요한 그 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부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는데 그 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쪽지를 주세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자수진님께 쪽지 달라고 하십니다. 보랑해님은 윗집에서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흥이 나서. 대단한 수진님이시야. 아, 그래요. 우리 사자수진님을 제가 초대한 게 한 1개월 반 정도 전에 초대를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응해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초대해주셔서 제가 감사한데요. 지각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제 아직은 여기 계시나? 민누치님이 조금 피해를 보겠지. 이제 우리 이야기는 꽉차게 해야 되니까. 아, 죄송해요, 루치님. 제 호몽 캠프하고 자매결은 맺은 미더비 민누치님 다음 미더비거든요. 아, 진짜요? 어떡해. 죄송해요. 자, 질문 들어갈게요. 네. 수진님, 네. 현생에서는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네. 저는 현생에서는 자그마한 식품 회사에서요. 생산 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식품인지는 이야기 안 해주실 건가요? 아, 저희 회사는 계절 상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즐겨 드시는 냉면 가루를 제조하는 생산 회사예요, 여러분. 식품 회사. 그러면은 냉면 가루를 이렇게 사다가 그거를 네.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하면은 냉면 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을 만드는 네. 데서 그 제품을 사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일반 개인이 사드실 수는 없고요. 냉면 네. 전문점이라든지 갈비 전문점에 납품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냉면을 만드는 그 면의 그 재료가 뭐가 들어가나요? 네. 아, 원재료는 여러분, 그 함흥냉면과 평양냉면은 차이가 있는데요.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전분이 주 원료고,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는 그 메밀가루, 그러니까 메밀이요. 녹살이라고 하죠, 여러분. 순메밀. 그러면은 약간 고구마 전분이 들어간 것은 좀 질기고, 평양냉면 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덜 질기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네. 맞는가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함흥냉면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갈비집에서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그런 약간 질긴 듯한 그 식감의 냉면이에요.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냉면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양냉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저희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께서 그 김정은 만났을 때 한참 붐 일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평양냉면인데요. 그 평양냉면은 주 원료가 물론 그 이제 식당마다 주방장님들이 만드시는 레시피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메밀 가루를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찰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슴슴하고 처음 먹는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맞아. 우리 동네에도 을밀대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먹는 곳이거든요. 나 처음 가서 이렇게 밍밍하고 맛이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었는데 지금은 네. 또 몇 번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게 훨씬 더 몸에 좋고요. 맛도 좋죠. 아, 메밀로 만들었군요. 네네. 잠깐만요. 또 새로 오신 네? 분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리고 또 연결할게요. 힐링조이님, 소유비마님, 로버트님, 체크님, 요리고비문자님, 방구남님, 효린님, 라면부케
나연 부케. 아, 예. 아무튼 와주셔서 반갑고요. 이렇게 오늘은 게스트로 기부천사 사자수진님 모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이 프렌드에서는 어쨌든 기부 문답을 주로 하시고, 네. 주로 또 어떤 미드업들을 이때까지 해오셨죠? 주로 제 미드업이 기부인데요. 네네. 기부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주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거와 약간 동떨어진 거라고 하면, 제가 그 샤이 이프렌더 모여라 이래갖고요. 약간 우리 봐봐요. 노래방도 그렇고요. 레크리에이션 미드업도 그 이프렌드에서 주로 하시는 데 가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날라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천천히 가는 레크레이션을 한 달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제가 열고 있어요. 야, 이 기부도 어쨌든 한 가지만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기부를 또 안내하시는 또 수진님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 예. 제가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예. 이 사진은 네네. 어떤 사진이에요? 난 처음에 이게 일러스트인가 좀 착각을 하게 되던데. 그러셨구나.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여러분 작년 여름께 EBS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사진이구나. 예. 네네. 그때 그 스틸샷으로 제가 그 텔레비전 화면을 촬영을 한 건데,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라고 해서 그 성인 문해력 관련된 그런 약간 파일럿 프로그램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우연찮게 운 좋게 촬영을 하게 돼서 방송 탔을 때 사진을 찍어서 남겨놓은 거 있어요. 오, 너무 이쁜데요? 위에 호랑이님이 존경합니다. 그다음 이는 아까 기부에 관련돼서 존경합니다 하셨을 거고 그 밑에는 귀엽다, 예쁘다 막 연속사로 때려주시는데. 호랑이님, 감사합니다. 누구신가요? 알 수가 없네요. 저 부캐로 들으신 것 그러게요. 쩡쩡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사자수진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면도 또 넘겨볼까요? 아, 네네. 마스크를 끼니까 앞에 분이 수진님이십니까? 뒤에 분이 그렇죠. 수진님이십니까? 뒤에 앞에가 저거. 아니 비슷하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는 누구예요? 뒤에는? 왜? 제가 나와서 저랑 좀 비슷할 거예요. 아 아들이구나. 그렇지. 나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있고 머리가 저렇게 어두운 데 있으니까 여자분이실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자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했는데 아들이었구나. 아, 네, 저희 대박. 아들이에요, 바로 누나인들 아들이야. 당연히. 아, 정말, 누구시지, 보랑이님? 감사합니다. 아, 애인인 줄 아셨다고. 저 녀석이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저를 능가했어요. 그래서 다니면, 잘못 보면, 얼굴 안 보면 진짜 애인으로 착각할 뻔도 했어요. 네, 아들입니다. 당연히 닮았는데 내가 왜 닮았을까 생각하고 있었네. 아, 참나. 그래요. 앨리스님도 그러시잖아요. 여인인 줄. 애인인 줄, 애인인 아, 줄. 아, 눈은 애인인 줄 좋은데. 하면은 성이 다른 남자. 나는 여성분인 줄 알았어, 처음에. 내가 잘못 아주 잘못 봤구나. 저는 아, 그렇지만, 아들이었구나. 우리 아들이 어쨌든 알면 싫어할 거예요. 에이, 설마 엄마 닮았다는데 뭐 싫어할 아들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이제 중2가 되면 이제 폭탄이 되어 가겠죠. 네, 1년 남았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또 가족 사진으로 추정돼요. 이제 저렇게. 네네. 이제 완전체가 됐죠. 저희 신랑, 저희 아들, 그리고 전데요. 작년 11월에 부산에 아이가 좋아하는 지스타라는 게임 엑스포가 매년 열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갔을 때, 재작년에는 아들과 저만 갔었는데, 작년에는 신랑까지 다 같이 가족이 가서 그 부산 구경하면서 저기 무슨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거리가 예뻐서 저기서 사진 찍었어요. 게임이 그 전시회는 백스코에서 했을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백스코에서 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란 걸 모르시죠?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부산 거리를 아주 네네.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답니다. 제가 뭐 거의 몇십 아, 년을 살아서. 그렇군요. 네. 아, 해운대 쪽에 맛있는 데를 다니셨나요?
저희가 그걸 저희 신랑이 그속 시원한 대구탕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송동가, 송정인가, 송동가 헷갈리는데 송정입니다. 고 해수욕장. 송도도 있어요. 송정은 해운대 지나서 넘어가는 달맞이국에 넘어가는 게 송정. 근데 백스코에서 가깝다면은 송정일 거고 송도는 한참 저 자갈치 옆쪽 지나가서 나오는 데가 송도예요. 아, 그 정확하게 비슷해서 구별이 잘안 돼요. 어딘지.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대구탕을 먹으러 갔다는 거.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제가 우리 신랑. 추측기로는 송정일 것 같아요. 아, 송정. 알겠습니다. 송정. 아버님 모자이크 해주. 아니 왜 잘생긴 가족을 그러다 모자이크를 하라 그래요? 이게 다 아니요. 녹화돼가지고 남는 추억거리가 되는데. 우리 신랑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게 티가 난 거예요. 저 때는 다 마스크 썼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러네. 신랑은 사회에 좀 이렇게 반항하는 스타일의 삶을 멋있게 살고 있는 분이라서 나는 안쓸 건데? 이런 사람이라서요. 아주 듬직하게 생기셨습니다. 벌금 500원. 아이 보라개님이 누구신지 아주 궁금한데. 자, 다음 장 넘기고. 아, 이게 처음에 이 사진 주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전화 통화하면서도 질문을 안 드렸는데 왜 왼손 바닥 사진이에요? 이 손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여자 손처럼 안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제 손이긴 한데요. 제가 저희 신랑이랑 골프를 치러 다녀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 신랑이 예. 권유를 해서 말로만 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이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골프가 처음에는 지루한 것 같았었는데 할수록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손은 장갑을 안 껴요. 여성분들은 양손 다 낀다고 하는데 우리 신랑이 저에게 왼쪽만 있으면 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왼쪽 장갑만 준비를 해서 갔는데 오른손은 맨손으로 치고 왼손은 장갑을 끼다 보니까 항상 한 시간 정도 연습이 끝나면 손이 저렇게 새카매지더라고요. 딱 갔는데도 저렇게 된 거거든요. 저의 보통 여유성이. 남자들은 왼손에 장갑만 끼는데 여성분들은 양손 장갑 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신랑은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자기가 한 손만 낀다고 말이야. 이 여성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하시네. 제 손은 이미 굳은 살이 다 박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7번은 이제 지났어요. 이제 7번 지나고 똑딱이 지나고 드라이브까지도 갔습니까? 드라이브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어떻게 스크린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은 거리가 몇 메다 정도 나가던가요? 드라이브 쳤을 때. 드라이브 치면 그래도 잘 나가면 130, 40은 나가요. 130, 조금 더 나가셔야 되겠네. 아, 네네. 공격의 효율이. 허리 돌리는 것을 좀더 하고 임팩트를 주셔야 되겠구만. 아, 예. 우리 한국의 골퍼들은 대부분 보면은 남자는 힘이다 해서 막 이러듯이 드라이브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초보 때. 그래서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고 뭐 아이언샷 엉망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드라이브를 좀잘 치셔야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랑이님 155 여자 155 거리면은 그냥 평균 다 하는 거예요. 더잘 치는 사람들도 더 멀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155만 꾸준히 치면은 보통 이렇게 필드 나가서 여자 티는 남자들보다 앞에 있으니까 그155 정도 쳐버리면은 200한 3, 40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버리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한번 만나자는 말은 거짓말일 것 스크린에서 한번 뵐까요, 호몽님? 같고. 그러게요. 스크린에서라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에 강아지도 있어요? 이 강아지는요,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저희 시댁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요. 제가 왜이 사진을 추렸냐면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아이죠. 네, 올해 19년이 됐어요. 개가 와우. 19년 살면 정말 오래 산 거잖아요. 아시죠? 지금 이게 19년째 된 강아지의 사진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좀 젊을 때죠. 그렇죠. 왜냐면 저도 강아지를 계속 뭐 일생을 통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지금도 두 마리가 있어서 딱 19년 된 강아지는 모양 눈이 보면 다르거든요. 약간. 눈이 하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젊을 때 사진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걸 드렸는데 지금은 정말 내일 모레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애가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애가 아니고요. 아, 19살이면 어르신. 어르신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네, 진짜 오래 할머니. 사신 겁니다. 네네.
저 할머니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결혼하고 시댁에서 6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희 시부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잘해주셨지만, 그 잘해주시는 와중에서도 며느리로서는 좀 불편한 감이고 불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아무리 잘해도.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저는 그 집안에서 제가 만만하게 할 상대가 쟤밖에 없었거든요. 쟤. 미안하긴 한데, 그렇다고 제가 막 폭력을 심하게 휘두른 건 아니고, 외출하고 왔을 때좀 사과 치고 있으면 이렇게 신문지 돌돌 말아서 콧잔 등으로 혼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혼내켜주기는 했었는데, 가장 정상적인 혼십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19년이 돼서 정말 내일 모레 가도 안될 정도로 막 그런 상태를 보니까 되게 막 미안하고 고맙고, 제가 그 시댁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힘들었던 순간을 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잘 견뎌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름이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추억을 할수 있게 이름이라도 한번 좀 불러줍시다. 마루예요, 마루. 마루. 네, 마루 할머니라고 지금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 하면 정면 사진만 봐가지고 어떤 종류의 강아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털도 마루는 까까서. 말티푸예요. 말티즈와 푸들이 섞인 아이예요. 아, 그렇죠. 어떤 한 종류는 아닌 것 같아서. 믹스견이구나. 네, 믹스견이에요. 근데 정말 착하고 말도 잘 듣고 사고도 잘안 치는 아이거든요. 말티즈는 좀 성격이 강한데 푸들은 워낙 영악해가지고 같이 섞이면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되게 똑똑한 친구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똑똑해요. 저도 강아지 잘 알죠?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 마루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오, 채채님도 지금 말티푸 두 마리가 있다시는데요? 뭐였어? 비만이면 또웬 마루치 알았지? 비만이 어떻게 마루치 알았지를 아시지? 진짜 나 어렸을 때 이야기 마루치 알았지. 비만이 테더도 마루치 알았지를 아시는구나. 저희 애들은 사고 치는지. 강아지는 사고를 쳐야 우리 집도 지금 열 이제 12살인가 13살인가 가물가물한데 13, 10, 11살? 11살 9살인가? 아, 헷갈리네. 제가 또 이제 아내한테 또 욕들어 먹겠다. 어쨌든 어르신들인데 큰 놈이 아주 둘다 이제 닥스훈트인데 큰 놈이 조금 우리 가 어디를 가자고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꼭 사고를 쳐놔요. 특히 아내가 움직이는 동선에다가 갖다가 자기 표시를 해놓기도 하고. 강아지들은 원래 또 그런 게 강아지들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별을 앞두고 저 사실은 19살이면 진짜 곧 이별을 할 때가 다가올 건데 진짜 뭐 가슴이 먹먹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기억 추억으로 이렇게 잘 남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아, 비만이 명절에 TV에서 했다고요? 예, 마루체라치를 그랬구나. 추억에 만행한데.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이 뒤로는 주로 이제 미드업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점에서 벌써 지금 27분이거든요. 제가 노래 한곡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쯤에서 노래를 한곡 들었으면 좋겠는데, 준비되실 수 있을까요? 가능하고요. 그러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서문탁을 좋아해서 서문탁 노래를 잘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밤에 잘 부르는 노래 있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예. 러빙 미 러빙 유라는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올라갈게요. 와우, 와우. 야, 역시 기대한 만큼 대박이네요. 감사합니다, 수진님, 나는 노래도 노래 너무 잘 들었지만은 이 시간에 9시 반 상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너무 부럽사옵니다. 민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어우, 대박이야, 대박.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평소 때 이렇게 내 목적껏 노래하는 장소가 주로 집이에요? 아니면 또 따로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좀 연습을 좀 하는 편이에요? 차 안에서도 연습이 가능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주로 연습을 어디서 해요?
연습은 안 하고요, 사실. 그 오, 이프렌드에서 노래를 이렇게 불러서 그래요, 이프렌드 오, 이 때문에. 프렌드 노래, 그니까 노래 연습장이구나. 예, 네, 맞아요. 원래 음감이 좋으세요? 좀 이렇게 말하면 또좀 그런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해야 노래를 될것 같아요. 그거 진짜 대단한 탤런트입니다. 이렇게 내 노래를 몇 번만 들어도 그 음을 기억해가지고 바로바로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탤런트죠. 갑자기 노래 듣다가 보니까 내가 원초적으로 왜 사자 수진님인지 사자를 왜 붙여셨는지 그걸 안 물어봤네요. 네. 왜냐면요. 제가 동물 중에 사자를 좋아해요. 라이언을요. 왜 사자를 좋아하냐라고 또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사자가 굉장히 용맹하잖아요. 의젓하고 용감하고 저는 그런 모습이 되게 사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둘이는 만나면 싸워야 되나? 나는 호랑이를 좋아하고 나는 온통 호랑이에요. 호랑이 띠에다가 네. 이름에도 호랑이가 들어가고 내 그러시구나. 비즈니스 네임에도 타이거 리를 쓰고 막 이래 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죠. 호랑이와 사자네요. 아무튼 라이언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도 새로 또 오셔가지고 낙양 문장군님 오셨네. 신혜교님 오셨고, 그 다음에 부자 복녀님, 두루치기님, 그 다음에 슈크림 붕어빵 부케 또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로 기부천사 사자 수진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노래하는 동안 이렇게 믿음 사진들은 몇 장을 넘겼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도 조금 알려주세요. 이 사진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아들의 우정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남자가 많이 있는데,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학부모님과도 다 교류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아들만 있는지, 여기서 말못할것 같고, 아무튼 남자애들 천국인데요. 이 녀석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 각기 다른 중학교로 배정이 됐어요. 세 군데 학교로 나누어졌는데, 같은 동네에 살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다르다 보면 아무래도 볼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각자 생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정 사진을 찍어주자 해서 동네 엄마들이랑 다 같이 동네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아이들 우정 사진을 찍어준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모자이크 처리 안된저 녀석이에요. 진짜 멋진데요. 네네. 이 아들을 키우는 맛은 어떤 맛이에요? 아들을 키우는 맛. 맛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맛은 이제 조금 재미는 아직 못 느끼나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딸이 없어서 어떡하니, 막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아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사춘기가 안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딸 느낌도 많이 나요.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학교 끝나고 이동하면서 엄마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요. 아직까지도 와서 엄마한테 뽀뽀해주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와우. 그런 추세가 어쨌든 뭐 중2, 중3, 뭐 고1을 계속 넘어가 가지고 계속 네.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네네네. 언제까지 엄마한테 뽀뽀하나 보자. 네, 제가 그거는 호봉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헌혈도 자주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헌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인에게 조금 드물게 나타나는 그 소중한 혈액형인 제가 RH 네거티브 B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혈액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제 나이가 이제 허락하기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헌혈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엊그저께 했는데 횟수로는 41번인가 한것 같더라고요. 와우. 야.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박수 한번 좀 드릴게요. 진짜.
아니, 그런데 분명히 더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건데 나타나지를 않으셔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아마. 맞아요. 제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RCY 청소년 적십자 활동을 할때 봉사활동 중에 하나가 헌혈을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을 자주 봉사활동으로 나갔었어요. 그때 생긴 제 별명이 드라큘라였습니다. 제가 헌혈을 권장해서 헌혈을 시킨 분만 해서 수백 명이니까 당연히 드라큘라라는 별명을 가질 만도 한데 그 별명이 그 당시에는 되게 뿌듯했는데 또 스스로 이렇게 누구한테 그러니까 설득당하지 않았어도 헌혈을 생활화 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저는 지금 사실은 뭐 고혈압, 본대성 고혈압이라서 어머니가 이제 고혈압이라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헌혈을 못 하게 됐는데 저도 사실은 헌혈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사자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진짜 대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헌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하실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피는 내가 어느 정도 뽑아내더라도 뭐 빠르게 한달 만에도 뽑게 되는데 우리가 권장은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양만큼 채워지는 게 피니까 좀 특히 자기 자신이 특이한 B형, 금방처럼 B형, Rh 마이너스형을 가졌다든지 이런 분들은 피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옛날처럼 헌혈을 많이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또 헌혈을 하는 그런 뭐 기부도 좋지만은 헌혈하는 그런 헌혈 기부라고 할수 있네. 그런 것도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맞는 말씀. 이제 우리가 그 헌혈을 하면은 지금 헌혈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쿠폰처럼 나눌 수도 있거든요. 내가 마음 몇 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남들이 어려울 때그 헌혈을 한봉한봉 받을 수 있는 그 교환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울 맞아요. 때내 가족을 위해서도 쓸수 있는 제가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네, 맞는 말씀이세요, 다. 예. 그러면 헌혈 홍보를 좀더 해주세요. 내보다 지금 헌혈을 하고 계시니까 헌혈을 했을 때 어떻고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조금 전에 호몽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번 단위로 할 수가 있고요. 1년은 여러분 6개월이니까 6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1년은 12개월이니까 두 달씩 하면 6번 할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5번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도 2주에 한 번씩 채혈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1년으로 봤을 때 제한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 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피를 제가, 우리가 헌혈을 하면 빨간 혈액형, 빨간 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성분을 분리를 해서 도움이 되는 약재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구성 성분을 분리를 해서 고성분만 필요한 분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헌혈증 같은 경우에는, 수혈을 받으신 분들이 병원비로 이제 정리를 하실 때 그거를 기부를 해드리면 또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많은 분야에서 헌혈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100%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 같은 거를 만들 때 해외에서 혈액 성분을 수입해서 오기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건강이 허락한다면, 헌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헌혈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을 항상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도 좋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병원 가시지만 병원에서 해주시는 그 기본검진과 거의 흡사하게 혈액검사도 헌혈할 때마다 많이 해주시고, 1년에 한 번은 네다섯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혈액검사를 해주시니까요. 다방면으로 내 몸도 생각하는 게 좋고,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게 헌혈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특히 지금은 이제 날씨가 풀려서 괜찮지만, 겨울에는 더그 수급량이 떨어져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요. 평상시에 헌혈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완전히 헌혈 홍보대사 멘트인데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따로 드러내서 영상 하나 만들어야 되나? 채채님이 저희 집 헌혈 금장 있어요. 이런데 이게 금장이란 게 뭐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금운동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명예 훈장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네네. 저는 은장을 받았는데 20번 했을 때 은장인가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50번을 하시면 금장을 받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와, 그럼 이 최초님은 대단하신 분이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지만 꾸준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낮에도 제가 통화할 때 잠시만 했더니 저희 딸도 옛날에 그 백혈병 환자한테 그 조현모세포 기증을 해가지고 한 생명을 구했잖아요. 너무 그래서 멋지세요, 진짜. 그런 분이 정말 저는 진짜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그것을 허락해준 우리 그 딸이 막 시집까지 직전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도 예상 못하잖아요. 그렇게 기증자가 되었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허락해준 사돈네가 정말 또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뭐 맞아요. 당연히 응원군이니까 딸이 하겠다면 당연히 응원을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고마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이후로 어쨌든 수진님한테 이렇게 헌혈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동스럽기도 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아이 고혈압이 뭔지 참나. 여러분 어쨌든 저같이 뚱뚱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혈압이 옵니다. 정말 건강을 헌혈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는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자, 수진님의 텐션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텐션은 언제부터 이어진 텐션이에요? 이 열정, 신남 이런 게. 그것도 아마 타고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초등학교 때도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남 앞에서 노래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조용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나가지는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한 성인대 가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MBTI는 검사해 보셨어요? 뭐예요? 네네, 제 MBTI가 있어요. 네. 제가 못 외워서 제가 그 휴대 카카오톡에다가 해놨거든요. 제 MBTI가 뭐냐면요,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저희 식구들 다 똑같은데 저희 신랑이랑 또 저랑 똑같더라고요. 예. 아, 저는 ESFP입니다. ESFP. ESFP. 네, 아, 그러시구나. ESFP. 네. 내하고는 이자 하나만 똑같은데. 아, 그래요. 뒤에는 또 틀리군요. 아, ENTJ. 예. 오, ENTJ이시구나. 근데 나도 내 MBTI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내성적이고 이런 성격인데 살아오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누구나 그렇게 또다 변하니까 그죠? 예. 네, 오, 맞아요. 최초님은 정말 대단하다. 또 조현모세포 기증신청까지 네, 아마 그 부부가 다 저렇게 뜻이 좋으신 분들이 사시는 것 같아요, 최채님은. 해놨다는데. 그러니까요. 네네. 최초님을 멋진. 위해서도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 박수. 주위에 계시다니. 멋지세요, 멋지세요. 예, 그래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가정에서 이렇게 네. 저 뭡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편께서 배려를 해가 골프도 같이 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조금 대화가 많은 집안이에요. 남편이랑 아이랑 이렇게. 대화가 있냐, 없냐라고 따지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맞냐, 적냐라고 그러면 적은 것 같고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신랑이 아까 관상으로 봐가지고는 좀 무게가 나는 어떤 그런 스타일에서 아기자기하게 막 이야기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겉모양만 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호몽님 보신 그대로요. 그렇게 막 아기자기한 맛은 없고 그 아기자기함 담당은 저예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네. 저 뭐야? 운동할 때 걷기 운동을 아까도 뭐 걷기 기부 뭐 이것도 이야기하셨는데 걷는 것을 좋아하세요? 많이? 네,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루에 보통 얼마 정도 걸으려고 하세요? 만보를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제가 제 미드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조금 게을러진 것도 있고, 회사가 좀 바쁘다 보니까 걷는 시간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참 이게 먹고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놈의 회사가 뭔지 참 개인의 삶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게 회사일 텐데 뭐 네, 어쨌든 맞아요. 뭐 점심 먹고라도 조금씩 더 걸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예. 맞아요. 점심시간. 보통 퇴근이 좀 느린 편이에요? 아, 저희는 출근이 빠르고 퇴근이 빨라요. 그러면은 퇴근 후에 좀 여유가 있겠네. 예. 네. 퇴근 후에 여유 있는 시간이 이제 운동하고 나서 맨날 미드업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집에 네네네. 오면. 내가 좌우명 질문을 이렇게 한그 답안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쪽에 있는데 그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뭐를 하든지 간에 네네.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자. 그냥 즐겁게 하고 열심히 하자. 끝대미지근하게 할것 같으면 그냥 하지를 말자. 약간 그런 주의예요. 그래요. 수진님은 목소리에서부터 그게 느껴져요. 네. 네. 친구들한테 수진님은 어떤 수진님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동창들이라면. 보시는 그런 수준이에요. 똑같아요. 뭐 친구들 중에 있을 땐 다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본인 성격이 조금 약간 리더적인 성격도 가지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제 뭐 동네 학부모님들 반장이야? 만나면 제가 뭔가를 좀 주도하고요.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그 뭐죠? 엄마 그 대표 이런 거 그런 것도 많이 맡고 그랬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나도 이제 좀 네. 쫓기듯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 네. 번째 노래를 들어야지 또좀 여유 있게 마무리도 하고 더 후속 질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노래는 약속했던 그분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자, 준비를 좀 해주시면서 예.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밤이 돼서 또 마음이 몽글몽글해져서 생각나는 그런 노래, 그 다시 사랑한다면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노래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와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또 노래로까지 감동을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수진님, 저번에 네. 올레베이님이 출간 기념회 할때 사회를 보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사회를 잘 보시던데 평소 때 그렇게 남들 앞에서 사회 보는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를 처음 봤어요, 그날. 예? 믿으시지가 않는데? 그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프렌드 미더비 시작이에요. 오, 그래요? 네네. 나는 전문 MC라고 생각했어요. 이분은 어디 가서 페이 받고 전문적으로 MC만 봐주시는 분이다. 아니요, 홍님. 진짜 농담이 아니고, 내가 올레베이님한테도 진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고, 탁탁, 와, 정말? 뭐라고 말을 못해. 아니, 그때가 처음이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믿어집니까? 올레베이님 출간 기념회 때 오신 분들 믿어지세요? 어, 진짜. 율림, 그 봐요. 그날 완전 감동이었잖아요. 율림 기억하시네. 눈물 날 뻔. 그러니까. 나 저, 정말 그렇죠. 진행 깔끔하고, 감동스럽고, 뭐, 진짜. 진짜. 어메이징입니다. 어메이징. 그때가 처음이었다는 게. 앞으로, 네. 페이 받고, 이렇게 MC 하십시오. 아, 그래도 될까요? 예. 충분히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깔끔해가지고. 회사 같은 데서도, 나 이제, 페이 MC야. 이렇게 이야기를 그럴까요? 정리하고 나와버릴까 봐요. 요새 마음에 좀안 하십시오. 아니, 들거든요. 그렇다고 또 뭐, 갑자기 회사에도 소중한 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를까지 하고 나오실 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 사전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러니까 행복, 웃음, 이런 단어가 수진님 곁에 이렇게 항상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딱딱한 질문 하나 해야 되겠다. 네. 수진님한테 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이요? 어렵죠. 제 질문이 네.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 어려운데 돈이라는 거뭐
뭐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그러진 않아요. 사실 살아보니까 이제 철없던 시절에는 그런 대답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한데 너무 넘치게까지는 솔직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니, 작은 별님 때문에 갑자기 웃습니다. 아니,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젊으신 것 같은데요, 작은 별님.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정도가 이제 사람마다 다 척도가 다르니까 그죠? 근데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돈이 뭐냐? 사실은 네. 충분하면은 좋을 듯한데 좀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 자녀들한테 넘어갈 시절에 좋은 관계가 다 흐트러지는 것도 본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맞아요. 그런 부분들한테는 돈을 어쨌든 적절하게 벌어가지고 다 쓰고 기부해버리고 네. 깔끔하게 미리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녀들한테 니들한테 돌아가는 거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교육시켜주는 것까지 해줄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했는데 아 그게 쉽지만은 30억 네, 작은 빌리 3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이게 또 좋은 척도일 수 있어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요즘 그런 30억 정도를 보통 이렇게 예 그냥 그 네. 정도 되면은 이제 부자라고 해도 돼요. 예. 물론 집 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예. 자, 이 프랜드 활동을 시작하게 된게 어떤 계기로 네.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랜드가 의미가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 이프렌드를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MKYU 학생인데요. 처음부터 MKYU 학생은 아니었고 이제 우연찮게 그 김미경 강사님께서 5.14 챌린지를 시작한다는 인스타에서 광고를 봤었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1일부터 5.14 챌린지를 그 1년 동안 완수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MKUY라는 걸 알았고, 근데 거기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프렌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그 안에 이제 또 소모임 같은 게 이렇게 결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답변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방을 만드신 방장님께서 저를 부방장으로 앉혀주셨고요. 오. 저의 약간 그런 걸 보셨나 봐요. 계속 이 프렌드에서 미드업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6기를 지원하게 됐는데 6기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그분 그렇게 NKY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실 거로 판단되는데 누구세요? 그분은요, 두 분이 계시는데, 우선 한 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7기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신 켈리쌤이시고요. 킬리쌤, 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은 모르시는데 아마 조만간 알게 되시리라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제가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동네에 학부모 모임이 있는데, 작년에 그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들 그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제가 그걸 땄어요. 공부하는 사업 그 배정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엄마들 그 메타버스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프렌드를 같이 하고 싶은데 선생님을 구하는데, 줄리쌤이 제 멘토였어요, 그때. MKYUN의 멘토. 아세요, 줄리쌤 호몽님? 들어봤어요. 제가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민누찌님이랑도 다 알고 계셔서 들어보셨을 수 있으실 거예요. 민누찌님이 아까 네. 입장하시기 전에 줄리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추천한다고. 예. 호몽 캠프 추천한다고. 그러셨구나. 그 나중에 수진님도 줄리쌤이, 네. 호몽이가 호몽 캠프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놓을게요. 그 줄리쌤님도 그 MKUYUN의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연이 닿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공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섭외를 해서 또 줄리쌤님과도 좀더 이게 친분이 생기면서 저보고도 이 프렌드를 계속 해봐라 해봐라 권유를 해 주셨거든요. 두 분의 선생님께서 저를 이쪽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 정말 좋으신 분들이구나. 네. 이 프렌드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도 잘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기억에 남으시고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으면 칭찬하기 좀 해주십시다.
제가 항상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입사 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입사 동기. 토복이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다 많이들 아실 건데, 예.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제 제가 이프렌드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막 3인 미션이랑 7인 미션 하는 게 처음엔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예. 네, 그런데 항상 제가 방을 열면 오셔갖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고, 또 그분도 처음이다 보니까는, 서로 막잘 모르니까 되게 얘기를 많이 했고, 제가, 제 6기를 지원을 했어요라고 했는데, 그분은 지원을 했단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셨는데, 이메일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같이 6기가 된 거예요. 오, 그러시구나. 네, 뭐,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그냥 재미삼아 해보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6기가 되어서 같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서로 미드업에도 많이 지원 가고, 이제 뭐 테스트하거나 그럴 때 서로 많이 도움 주고, 그러면서부터 토복이님도 또 7기 연장 되셨고, 저도 7기 연장돼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어쨌든 지금 이 방에 계시겠지? 어쨌든 간에 상기 때부터 활동하신 많은 분 중에서 그 네. 나야오님하고 우리 둘이 부르면서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연이. 네네네. 그래. 저한테는 많은 분이 또 비마님도 계시고 여러 분이 또 계시고 다들 친한 분이 어느 한 분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이 삐질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네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먼저 오프라인에서 만났고 한 사이가 나야오님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나예우님 일본어 잘하시잖아요. 예, 일본어를 잘합니다. 또 나중에 또 되면 또 나영님하고도 좋은 인연을 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네. 방귀 뜨는 남자님 오셔서 후원을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방귀 뜨는 남자님. 자, 오늘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수진님한테 마지막 질문이고, 그런데 수진님한테 이 프랜드는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으세요? 예. 저는 이 이프렌드가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그 이런 성격이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약간 이렇게 숨어져 있었다면 저 안에 숨어 있던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뭔가가 슬슬 나오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활동 열심히 해서 만약에 뭐 직장은 퇴사라는 게 있지만 이프렌드에서는 퇴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열심히만 네. 한다면.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을 이프렌드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 브랜드가 그렇게, 어쨌든 이 브랜드가 성장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좀 좋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또제 마음이기도 하네요. 예. 자, 수진님하고 오늘 함께한 한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좀 기념 촬영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번 찍어볼까요? 기념 사진을. 예. 뭐부터 할까요? 오늘은 박수부터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신 수진님을 위해서 박수 하나, 둘, 셋.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트를 할게요. 하트 하나, 둘, 셋. 자, 제가 사실은 진짜 올리베이님 출간 기념회 때 너무 MC를 잘 보셔가지고 진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수진님을 초대했는데 정말 오늘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최고의 어떤 토크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고야 버튼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최고야. 예. 감사합니다. 자, 한 시간 전체적으로 오늘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각해서 정말 정말 죄송했고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 호몽님이랑 제가 그 사전 인터뷰할 때도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역시 제 기대만큼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그냥 웃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진중하게 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신 호목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토크쇼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보기로 이렇게 들어보면요. 출연해주신 본인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저 호몽 캠프에 적극적으로 좀 출연해 주시기를 저는 원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제 명함을 이렇게 한장 띄워 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 있었는데 앞장으로 제가 돌리는 바람에 이게 제 명함인데 일단 제책 홍보부터 좀 하면은 저는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라는 책을 내가지고 지금 예약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번 22일까지 예약 판매를 끝나고 나면은 종이책으로 배달돼서 여러분들께서 만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메타버스 이프렌드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그다음에 유튜버 인플루언서로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푸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저한테 여러분들 토크쇼 하는 것들도 저는 남들 앞에서 이 책을 내 가지고 좀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토크쇼는 그 연습의 장입니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54회째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모시는 게스트 한분한 분하고 한 번에 어떤 만남을 끝나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같이 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은 조금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제 연락처 다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전화번호도 있고 저는 모든 것이 다 공개돼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같이 상의해가지고 일정도 잡고 이렇게 호몽캠프에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뒤에 이제 아무래도 믿어봐시는 민누찌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이 나가 계셨는데 오늘 수진님하고 저는 너무너무 많은 어떤 아유 수진님 게스트인데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어떡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 갔고요. 예. 저도 따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같이 해주신 분한테 조금만 선물도 드리니까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오늘 어쨌든 같이 해주신 수진님 뿐만 아니라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요미고리 문자님, 비마님, 우리님, 그 다음에 성장스토리님, 작은별님, 신혜교님, 요미고리 문자님, 소유비마님, 또 이렇게 되네. 율님, 해볼라고님, 나야오님, 대레사님, 잘안 올라간다. 하모프님, 옹팡님, 키크나이님, 여러분들 혹시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